시내에서 빠져나와서 무수천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제 무수천으로 일단은 들어오는 길목은 이제 차들도 없어서 되게 시원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아, 어제부터 도로를 너무 많이 걸었더니 즐겁지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행복하지도 않았어요. 아, 근데 일단 무수천 너 기대해 보겠어. 기다려. 제주 시내 코스는 비행기와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수천은 이제 왼쪽으로 나져 있고요. 일단은 차가 없어서 좋습니다. 비행기는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싱하게 많습니다. 비행기 소리 환청으로 들립니다. 많이 들립니다. 아, 이제 여기서는 보니 제주 시내가 지금 앞에 짠 보이려나? 아, 안 보일 듯해요. 내 눈에만 보여요. 지금 그래서 내 눈에만 보이는 제주 시내와 같이 걸어가고 있고요. 우리 애기씨들 눈에는 덕영아씨만 보이면 되지롱. 덕영아씨만 보이면 되지롱. 그죠? 여러분, 제 말소리가요, 제 목소리가 너무 애교가 많죠. 한동안에는 이 목소리가 애교가 너무 심해서 아주 트라우마에 걸린 적이 있어서 사람들 만나면 일부러 말을 딱딱하게 하기도 하고 말을 안 한 적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은 약간의 대인기피증까지 생겼어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애교 피운다, 어디서 애교질이야, 어디서 작업질이야, 어디서 이제 그런 부정적인 얘기들을 사실은 제가 30대, 40대 좀 들었거든요. 근데 내 생각하고는 달리 너무 오해가 생기니까 내가 어디 나가서든지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제가 약간의 모임 같은 것도 나가질 않고 좀 그랬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 그때는 되게 좀 자신감도 없고 좀 그랬던 암울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목소리로 인해서. 그런데 이제 진짜 상담을 받았거든요. 너무 이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상담을 받았는데, 상담하시는 분이 이제 참 따뜻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사람마다 피부 색깔도 다르고 지문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르다. 당신의 목소리는 굉장히 물론 애교적이고 좀 사랑스럽고 그런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냥 일부러 뭔가를 감추려고 하지 말고, 목소리로 뭔가 감추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애교가 나오면 나온 대로 살아라, 이제 그렇게 좀 조언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태어난 걸 이렇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이왕 태어나 버렸는데 이왕 이런 목소리를 가졌는데 그래서 그냥 우리 애기씨들한테 애교질하고 삽니다. 받아주세요. Alright, alright, alright.